타지 않는 쓰레기를 넣어야 하는 마대자루에 재활용이 되는 빈병들이 가득합니다. 일반 쓰레기인 옥수수 껍질과 옥수수 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일반 쓰레기 중에서 타는 것들만 분리해서 넣어야 되는 이 종량제 봉투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지 않는 쓰레기용 마대에 버려야 되는 깨진 유리컵과 화분 등이 들어있습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용 마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마대의 크기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장 작은 크기는 10리터입니다. 이마에 안 나오지. 이마에 뭐 나올 게 뭐 있나 뭐. 조금만 작게 해가지고 버리고 또 쓰고. 그 대신에 이것도 조금 돈도 좀 적게 받고. 작은 대신에 물량 적게 드니까 좀 가격도 좀 적어야 안 되겠나, 그죠? 안동시청 홈페이지에도 민원글이 잇따랐습니다. 닭배를 두 번 모으고 냄새나서 못 채우고 버렸다. 다 채우려면 한 달 넘게 모아야 해서 그냥 생활 쓰레기 봉투에 버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안동시는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개정해 5리터 용량의 마대 제작을 검토하겠다는 답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안동시는 현재 10리터보다 작은 마대 제작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물뼈는 기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가정에서 나오는 치킨이나 족발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고요. 최근 이제 그 식당에서 나오는 소돼지 등의 사골뼈는 종량제 마대에서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걸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마대 용량을 줄이는 대신 쓰레기 처리 방식을 바꾼 대안이 타지 않는 쓰레기 분리 배출 정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